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의 한보열 갤러리입니다. 4월 마지막 한 주간 김인기 작가의 작품 전시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버틀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인기 작가는 연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가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가의 그림은 작은 동그라미로 꽃을, 꽃 가운데 숨은 누님과 십자가를 표현합니다. 그 증은회라는 그룹의 바람꽃, 제 그 이용인들이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혼자 끄적끄적하는 그 그림이 작품이 돼서 전시장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거기에 대한 호응을 얻는다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무조건 전시합시다 그랬어요. 많은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이 솟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기꺼이 이 장소를 같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큰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후원을 받은 느낌입니다. 작품의 시작은 김인기 작가가 벽에 끄적거리는 낙서였습니다. 남현주 원장은 그 낙서를 작품으로 장애인을 작가로 변화시킨 사회복지사입니다. 거주시설 가람에서는 낙서하는 김인기 이용인을 위한 미술 수업이 시작되었고 그 시간은 다른 거주인에게도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님이 우연히 저희 기관에 방문을 하셨고 그 걸린 그림을 보시고는 발달장애인 작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그린 다른 작품들도 좀 보여드리고 오늘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작가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엄청 자신감과 자긍심 거주인들은 자연 속에서 그림을 완성하며 그림이 일상이 되어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시회라는 처음 해보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한 복지사의 섬세한 관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감수성, 사람을 존중하며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삶이란 곧 몸의 실천입니다. 몸의 실천이란 끊임없는 삶의 여정에서 온갖 몸짓으로 표현됩니다. 작가는 작가의 세계가 순수하게 맞닿은 경계에서 표출되는 모든 감정은 결국 몸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몸의 언어라는 것은 실은 그 언어 이전의 언어이거든요. 언어 이전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선경험적이고 선인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판단하기 전에 몸짓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지닌 원초적인 감각이든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이든 우리는 몸짓으로 말하고 무엇인가를 갈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욕망을 억압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욕망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거기에 동조하는데 작가의 그림은 일그러지고 뒤틀린 인간의 형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유영하며 호흡하는 몸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몸이 부르는 날것으로의 몸의 짓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세계가 만나는 원초적인 몸의 변형으로서 몸짓에 대한 주목과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을 긍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긍정하고 그 욕망을 근거로 해서 우리 현실적인 삶을, 실존적인 삶을 긍정적으로도 바라보고 서현우 작가의 이러한 기획의 의도는 어려운 현실을 가식 없이 조우하며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이 차오를 때 마침내 존재의 힘이 고양되고 이 힘을 바탕으로 건강한 대동과 조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온전한 몸의 언어인 몸의 짓, 바로 몸짓에 주목해 작품을 그려냈는데요. 몸이 세계와 소통하는 물적 토대라면 몸짓은 바로 교감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짓에 대해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힘이 고양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